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한미반도체와 두산테스나 포스코홀딩스와 네오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탄력을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우선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용 반도체, 특히 HBM 사업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으면서 주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함께 HBM 주요 핵심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TC본더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글로벌 1위 업체라는 점, 그리고 AI, HBM 같은 경우 내년과 내후년까지 쇼티지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받으면서 한미반도체 이런 그 글로벌 1위 업체로서의 그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HBM 관련된 매출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약 5배 넘게 이쪽 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그 친구 고객사를 통한 수주 모멘텀도 유효하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급적으로는 오늘 오전 MSCI 편입 관련된 그런 이벤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MSCI의 편입이 불발이 되더라도 11월에는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호적인 수급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오위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오위즈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적자 전환하는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출시될 PA 버짓에 대한 시장 모멘텀이 주가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2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을 주가에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9월 출시될 PA 버짓이 시장의 예상만 수준만큼만 판매가 되더라도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높은 가격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